정부가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0% 이상이 일상 속 코로나, 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다수가 일상으로의 회복을 바라고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. 서전 기자입니다. 정부가 성인 1,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벌였습니다.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7.3%, 한 달 전보다 9.3%가 증가했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질문은 일상 속 코로나로의 전환입니다.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찬성했지만 적용 시기는 달랐습니다. 응답자의 73.3%가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 가운데 백신 2차 접종이 완료되면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2.4%였습니다.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말 전환이 좋겠다는 비율은 30.3%로 나타났습니다. 이런 결과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예방접종률은 70% 이상으로 높아야 되고 또 확진자는 1,000명 미만으로 억제해야만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 확대로 코로나19 전파력과 위중증 환자, 사망자의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변수는 수도권입니다. 8월 둘째 주 기준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1,076명인 반면 9월 첫째 주는 1,156명을 기록하는 등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정부는 추석 연휴를 비롯해 남아있는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모임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.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.